안녕하세요. 오승철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지치기 일상이죠. 그렇다고 집에서 가만히 아이들과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색 휴식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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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래요. 아우 시원해. 맨날 이런 건 봐서 좋겠다.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예. 잘하네. 야. 오늘 제가 여러 번 놀랍니다. 들어오자마자 새도 보고 놀랬고, 네. 노래하신 향도 놀랬고, 저랑 또 닮아서 놀랬고. 아, 예. 네. 여기는 이제 앵무새 위주로만 이렇게 다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건 뭐예요? 아, 얘들은 이제 저희가 키우는 앵무새인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면 이 저희가 가을이고 하늘이고요. 네. 네, 가을이는 이제 애교가 많은 종이라 춤을 좀 잘 추고요. 네, 하늘이는 이제 말 언어 능력이 좋은 앵무새예요. 아. 그래서 말을 따라. 알록달록 앙증맞은 앵무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명 앵무새 카페. 자, 오늘 어떻게 왔어 우리 친구? 아빠 차 타고요. 아빠 차 타고?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 지금 차에서 자고 있어요. 여기 몇 번째 자주 온 데예요? 두 번. 두 번째. 엄마랑 동생이 같이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새를 만질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고. 우리 너 좋아 좋아. 오케이. 어이 간다. 얘네들이 원래는 키우고 싶어 했는데 네. 그래도 데리고 와가지고 만지고 먹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더 좋아하게 되면 네. 구매 욕구랄까요? 새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할 텐데. 근데 제가 새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 애들은 좋아하는데 네. 제가 무서워해가지고. 저희는 가족들이 다 새를 좋아, 동물들을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네. 네. 크게 거부감 없이 식구들 와서 다 잘 놀아요. 유리를 통해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직접 데리고 와서 교감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크게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우선 애가 좋아하니까 저희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먹어. 앵무새와 직접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새가 지금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8종류 정도 됐습니다. 아, 마리수는 굉장히 또 많이. 네, 한 90마리 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새에 대해 관심을 다시 키우시나요? 한 2년 전부터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직업으로도 가능하겠다. 예,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제 돈도 벌자. 예,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이게 어린 앵무새다 보니까 이제 질병이라는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일단 소독은 일단 필수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검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앵무새가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물깨물 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 그거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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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간다. 아유, 잘하네. 아유, 예뻐.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다 보니까 예. 인사성은 되게 밝아지네요. 어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얘는... 사람도 가립니까 아무래도? 네, 예, 좀 가리는 게 있어요. 목소리를 안 하고요 얘들이요. 예, 예. 그래서 저거 하면은 좀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예. 오늘도 누구나 즐기고 예, 환영하는 시간 삼행시 시간입니다. 앵무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앵앵. 자 앵. 앵 이게 뭐지? 앵 이게 뭐지? 무 무지무지 더운 날씨에도 보기 좋은 곳. 새 새가 날아든다.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오 밑지역이니까 시원하긴 하겠네요. 아 입장 불가 고객과 가는 곳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취자, 약물 중독자, 테러범, 친일파, 임산부, 외계인, 무신론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친일파. 아 이렇게 컴컴한 데서 뭐가 보여요? 잡혀요? 아 저기 사람들은 계시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진지하게 낚시에 전념 중인 사람들. 와
과연 물고기가 있을까 싶은 그때 야광지 아래로 헤엄쳐 다니는 민물고기 떼 발견. 와, 그 주나마도 팽팽하니 엄청 큰 것 같은데 한번 떠보실까요? 남자친구 또 절대 도와주지 않는 이 장면. 네. 정말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남자분. 네. 와, 아 잉어입니다. 아 잉어를 잡으셨어요. 네. 몇 번 오시는 편이세요? 처음이세요? 아니, 자주 왔는데 물고기 맨날 못 잡고. 아 와서. 그러다가 오늘 네. 딱 잡으셨네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실내 낚시터의 아늑한 분위기에 반한 것도 잠시. 영 잠잠하기만 한 입질? 왜 이럴까요? 아니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옆에 친구는 여자친구는 오자마자 그죠 잡으셨는데. 저거 잘해.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매력으로? 그냥 안 잡혀도 한 번 잡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기다려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와우. 이 세다. 와. 오. 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가 보네요. 오 떨려갑니다. 와. 올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오. 아유, 팔이야. 와. 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야, 크다. 진짜 크네. 야. 자, 이 기분을 한마디로. 굿! 굿! 따봉! 따봉! 오, 굿 따봉 할만해요. 엄청 큽니다. 와. 세상에나, 야. 이 정도는 잡아야, 그죠? 이 정도는 잡아야 손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와. 실내 낚시대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실전 낚시로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많이 되죠. 이곳에 오셔서 처음 낚시 입문하셔서 낚시 동호회까지 참여하시고 즐기시는 분들 많아요. 아, 제 지인들도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낚시 광이다 보니까 예. 지인들, 낚시를 아예 안 따라가려고 하는 특히 여성분들도 아하. 이곳에 오셔서 그렇죠. 낚시 입문하시고 아하. 요즘에는 여자친구가 오빠 낚시 안 가? 아~ 정도로 반대로?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이를 비집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와 물어.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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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역시 고수는 달랐습니다. 잡으신 거예요? 네. 와. 정말 저기 잡으신 거예요? 안 잡으십니까? 이렇게 많은데. 자, 우리 물고기가 잘 낚이는 의미에서 기운을 담아서 낚시 이행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겠습니다. 낚! 낚! 낚입니다. 시! 시도 때도 없이 대물이 낚입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낚시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원한 이색깔로 많이 많이 어이소! 미술의 재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경북 유일의 미술 중장학교가 포항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피카소가 되고 싶어요. 멋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무대를 디자인하는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예술 교육을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는데요. 꿈을 그리는 학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토요 예술 프로그램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예술의 혼이 아닌 홍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홍선미 리포터. 돌잡이 때부터 마이크냐 붓이냐 늘 그것이 고민이던 그녀. 결국엔 마이크를 잡아 리포터가 되었으나 아직 미술에 대한 미련이 남았으니. 내 35년간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죠. 이 그림 실력이 도통 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아, 어떻게 35년 동안 그린 이 그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디 잘 가르쳐주고 좋은 방법 없을까? 그 방법이라면 아마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은 특별한 학교, 건물 내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별관 건물 전체가 오직 미술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생
포항을 그림을 그렸는데 도통 늘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포항에 미술 중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일반 학교와 뭔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미술에 관심 있거나 혹은 미술로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서를 직접 내서 찾아오는 학교입니다. 재학생 중에 절반은 일반반 학생들보다 미술을 조금 더 심화되게 또 다양한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네. 미술 중점 학교다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국영수 같은 건 조금 거리가 멀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일반반 학생들과 기본 교육과정은 똑같이 배웁니다. 거기에 미술 수업을 좀 더 많이 배우고요. 특히 방과 후에는 개인 수준별 맞춤형 방과 후 수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냥 미래의 나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 찬찬히 밟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진짜 잘 왔네요. 왜냐하면 저 이제 그림 좀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 근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게 제가 그러면 중학생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림 네. 그린 걸 좀 봤는데 초등학교 수준부터 밟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초등학생이요? 네. 제 지금 중학교 왔는데 아 미술 중점학교는 전국에서도 네 곳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 항도중학교가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정한 미술 중점학교로서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워주고 있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미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포항 항도중학교. 요즘 이 학교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과 연계한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 내 교육시설을 활용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반에서 쉽게 찾기 힘든 남자분이세요. 네.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희 집 애가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케어를 하러 왔는데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여기 생활도자기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문을 두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아침에 일단 애를 데려다 주니까 애는 좋아하고요.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취미 활동보다 또 제가 또 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민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생활 도자기 수업.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며 체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쪼이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켜만 보고 있자니 손이 근질근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홍선미 리포터. 도자기는 1도 모르지만 수업에 참여해봤는데요. 어때요? 할만해요? 이렇게 또 제가 완성을 해보네요. 아니, 이 도자기 만들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또 학교에서 무료로 또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하루하루 실력이 쑥쑥 늘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벌써부터 학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포항 항도중학교 토요 예술 프로그램, 다음으로 찾은 수업은요?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술창작 기초교실입니다. 이곳에 오면 아이들이 따로 미술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에 와서 미술을 배워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배우던 미술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뭔가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뭔가 기법 같은 것도 다양하게 배우고 뭐 다른 물감 같은 거 쓰는 법도 알려주고 이거 붙잡는 법도 알려줘요. 다양한 거 알려주십니다. 와 진짜 완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의 꿈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일러스트 되고 싶어요.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날 수업은 민화를 활용해서 부채를 만들어봤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실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보면 볼수록 다니고 싶은 학교거든요. 초등학생도 봤고 성인만도 봤고 근데 중학생이 안 보인다고요? 제가 홍선미잖아요. 정보를 마구마구 입수를 했는데 이곳의 중학생들이 아주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끌시끌한 게 요즘인 것 같거든요. 저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다 뭐래요? 교실 한 공간을 몽땅 차지한 가로 12m, 세로 6m의 초대형 그림인데요. 딱 봐도 작업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큰 그림을 학생들이 그리게 된 걸까요? 밖에서 보면은 미술 중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그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걸개 그림을 그리게 되었죠. 이때 학생과 그다음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그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그림 그리기 프로젝트의 주제는 미술로 행복한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곳곳에 포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상징물들을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포항에서 자랐으니까 포항에 관련되어 있는 랜드마크들, 상징하는 것들 등을 가지고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뭐 일단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손, 그리고 구릉포에 있는 대게, 네. 그리고 내연산에 있는 상생폭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제가 걸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하면 이 상생의 손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 저렇게 새까지 앉아있는 모습 아주 섬세합니다. 이번 작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스케치부터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건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작품.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그린 작품이라 더욱 의미가 깊겠죠? 오랜 기간 동안 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래 걸린 프로젝트여서 더욱더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벽에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벽에 걸리면은 다들 제 그림을 보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화가가 된 것 같고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이곳을 지나가면요. 와, 우리 학생들이 그린 작품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지나가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학교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을 찾아주시는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멋진 그림을 길 한복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작품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가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저희 작품 많이 감상해주세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부터 학부모까지 미술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즐거운 토요 예술 프로그램. 미술 중점학교 포항 항도중학교로 많이들 놀러오세요. 여러분, 똑순 1위부터 박경윤이에요. 아니, 오늘 제가요, 이 학교에 한번 등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그냥 엄마 잔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막 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는 이 학교는 말이죠. 아주 신이 나고 재미있고 또 뿐만 아니라요, 희망이 그냥 마구 샘솟는 학교라고 하니까,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얼른 한번 이 학교로 등교해보시죠. 어떻게 나 지각하겠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영화의 희망학교를 소개합니다. 6학년 빵빵이에요. 6학년 빵빵이시면 막내분 아니세요? 한 저 밑에도 많지만 저는 네네. 한 중간쯤 가요. 야,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8학년 일반이에요. 야, 아이고, 6학년도 있고 8학년도 있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는 이 3학년으로서 한참 우리 후배인 것 같지만은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 수업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노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워가는 이곳.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터 희망학교인데요. 학교에 단단해. 얌전히. 얌. 그리고 이어진 1교시는 받아쓰기 시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어르신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만학도들이 모였지만 수업 분위기는 이팔청춘 저리 가란데요. 김홍현 어르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그럼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집중력 최고,
자신감도 최고인 우리 어르신들. 김춘옥 어르신, 이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나날이 쑥쑥 느는 학생들의 실력에 선생님도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앞에 받침 있으면 다 뭐라고요? 을. 받침이 없으면? 을. 아니 어머니 이렇게 수업하는데 보니까 손 들어가지고 발표도 너무 잘하시고 여기 나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글까지 쓰시고 진짜 모범생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여기 배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 아니 어떤 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배우니까 행복하지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배우니 행복하지. 아니 이렇게 한글 배우셔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 좀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애들한테 편지도 쓰고 싶고 뭐 모든 게 다 하고 싶죠. 못해서 그렇지. 눈이 밝아서 좋고 마음도 좋고 희망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또 치매가 안 걸리니까 치매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좋고 너무 좋아요. 여기 학교 이름이 희망학교잖아요. 이 학교 이름답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희망을 선물해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희망학교가 열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희망학교가 영월에서는 2014년도 2월 달에 개강을 했거든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영월군에 한 14개의 한글 교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어르신들의 한글 공부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여러 가지의 그런 행복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할 거를 배우실 거예요. 휴대폰들 가져오셨죠? 본인들 얼굴을 열심히 찍으시면...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휴대전화 사용법을 익혀봅니다. 사진 촬영부터 문자 전송까지 그동안 어렵고 낯설었던 휴대전화 속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학생들인데요. 아니 어머니 지금 스마트폰 교육 받아보셨잖아요. 아니 차근차근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좀 따라하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럼 이거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 평소에는 좀 어떤 거 이용하셨었어요? 뭐 걸고 받고 그런 거 딸내미가 사주긴 사주는데 집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나 이거 좀 배워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다면 어떤 거 좀 해보고 싶으세요? 문자 보내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응. 문자 누구에게 좀 보내고 싶으세요? 아들한테도 보내고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딸한테도 보내고. 첫 수업이라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하셨고요. 아무래도 이걸 익숙하게 되면 자녀분들하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코너 속에 코너 박수! 자, 지금부터 이 스피드 문자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1, 2, 3분 안에 이 대표님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단 대표 엄세장 어머니 나와주세요. 자, 각오 한마디 외쳐주세요. 각오요? 네. 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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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문자까지 쓰시는데 열심히 사셨나고요? 네, 저기 희망학교 반장으로서 1등을 하겠습니다. 박수! 이 스피드 문자 대결은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문자를 써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가장 빨리 해주시는 분이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시작!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열린 깜짝 대결. 각 군단의 명예를 걸고 비장하게 출사표를 던진 우리 선수들인데요. 세 선수 모두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과연 문자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세 분의 문자가 모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1등을 알고 있어요. 자, 노란 가방 메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니도 룰루랄라 학교에 간단해. 야! 세 분 중에 두 분이 오타가 있어요. 오늘 대결의 스피드 왕은 치사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바로 엄세자 어머니 축하드려요. 야! 아
아니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내셨고 첫 번째로 보내셨는데 오타가 한 글자도 없으셔서 진짜 진정한 1등입니다. 야 아버님 어머니 소감이 지금 어떠세요? 1등 하셨습니다. 이렇게 즐거웠던 학교 생활을 모두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오늘 배웠던 내용부터 찬찬히 복습하는 우리 어르신. 1. 아침 교실. 아무도 오지 않다. 책상도 걸상도 얌전히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며. 아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공부하신 지? 6년째 났습니다. 오. 평소 때 책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모자란 거는 받침이 이 받아쓰기 할 때는 받침이 알쏭달쏭해요. 읽는 거는 바로 읽는데 받침이 알쏭달쏭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죠. 나도 배우면은 저기 남들처럼 전시도 하고 싶고 이렇게 시 써서 이렇게 내고도 싶고. 한글 공부에 푹 빠진 모범 학생이 있다면 휴대전화에 푹 빠진 스마트한 할머니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늘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집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복습도 하시고 뭐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잘 이용하시나 봐요? 네 많이 해요. 아, 누구랑 그렇게 많이 대화하세요? 딸들하고도 하고 동생한테도 하고 야. 많이 해요. 요즘엔 도통 심심할 일이 없다는 우리 어르신들. 영월 희망학교 학생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른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그 자제선을 좀 저 써볼까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함께하니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학교 그리고 가장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바로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학생으로 함께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그냥 졸업할 때까지 쭉쭉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너무 저를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다. 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지금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 청년보다 더 젊고 더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의 비결 지금 찾으러 갑니다. 청춘보다 더 눈부신 어르신들을 만나러 온 곳 바로 대전의 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조용한 복도와 달리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너무 진지해서 인사를 건네기도 어려울 정도지만 궁금한 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저보다 박수를 맞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일어나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저 뒤에서 오다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도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대사 외우라고. 대사를 외워요? 네. 아니 뭘 하시는데요? 영국. 연극이요? 예. 어머 어디 봐. 어머 지금 보니까 예, 심청전. 이거 대본이에요. 심청전. 예. 어르신들의 연기 도전 살짝 엿볼까요? 스님 눈만 뜰 수 있다면 300석이 아니라 3000석이라도 내겠어. 그게 정말이시여?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뭐라고? 아유 청아 정아 어느 분 하나 빼놓지 않고 다들 이렇게 연기들을 잘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아니 이게 누구야 그 눈물 쌤을 그냥 쏙 빼게 했던 그 드라마에 나왔던 아니 그분들을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네. 반가워라 반가워라. 반가워요. 아니
이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TV 탤런트도 되셨어요? 네? 예, 드라마에도 출연했었어요. 이거 동치미 국물인데 연탄가스의 동치미가 최고요. 방에서 고기를... 여보세요 아빠, 옛말에 장소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랬어. 그 촬영 현장 말고 실제로 그 TV에 내가 나온 모습을 보고는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저기에 나왔다는 것이 참, 나 인생에 연극도 했는데 보람이구나. 또 지인들이 보면 전부 다 칭찬하고 잘했다고. 어? 앞으로도 종종 자주 나가라고 그러고. 어머. 앞으로 그냥 탤런트로 쭉 하셔야겠어요. 했으면 전제 불러줘야죠. 그게 문제죠. 아니, 또 좀 불러주세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뭐 동네에서도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복지관에 왔다 간 뒤에 그냥 화장을 안 지운 모습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가야지. 그냥 부시시 얼굴은 이제는 나갈 수가 없어. 어머. 그야말로 이제 연예인이신 거예요. 늘 일이야. 알고 보니 여기가 스타 탄생의 산실이었네요. 공양미 300석을 분명하게 시주하려는가? 다들 청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이냐 귀신이냐? 인당수의 몸을 바친 불효여식 심청이라 하옵니다. 어서 심청낭자를 안으로 모셔라. 예이, 거행하겠나이다. 아우, 한참을 그냥 재미있게 지켜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잘하셔요? 좀 생소하고 조금 멈축거리는 점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서 자신감. 그 도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어머,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었구나. 저는 원래 좀 조용한 성격이고 그 상담 선생님을 쭉 해왔어요. 한 30년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들을 줄만 알지 나를 표현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고, 내 안에. 내 안에. 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또 다른 나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도 근지럽고 말이죠. 뭘 하면 좀 잘 어울릴까요? 어머,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뺀다움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안에는 심청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백기에 뺀다움 같은데. 어머님들, 저는 뺑덕어멈인가요?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도전. 사모님, 한 곡 푸실까요? 오늘은 열량을 꼭 주셔야 합니다. 좋지, 좋아. 아니, 이렇게 그냥 신나게 춤은 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춤이에요? 예? 무식하군요. 이 춤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스포츠 댄스라는 겁니다. 아이고, 좋구만, 좋아. 제 오늘 뺑덕어멈의 그 점수를 좀 내려주신다면. 아, 근데요. 네네. 너무 소질이 많으셔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연습하면 저 제자리 뺏을까 봐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하시네. 말씀도 아주 그냥 재치들이 넘치시죠.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연습하고 무대에 올린다는 어르신들. 연기를 통해 열어젖힌 인생 제2막. 그 넘치는 열정과 기운 저희한테 좀 나눠주세요. 아이고, 나는 무대 꽁무니 빼지 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다 누구든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럼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여전한 이팔청춘 꽃띵걸요. 내 나이가 언제서? 아, 좋다. 100세 시대, 내 할머니들처럼 인생 2모작에 성공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나이 따위 신경 안 쓰고 산 지 오래라는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부터 이 시대의 진정한 꽃 노년이죠. 모델 김칠도 할아버지까지 바야흐로 노년이 활짝 피어나는 그레이네상스 시대인데요. 제2의 김칠도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센스 넘치는 옷차림에 예사롭지 않은 포즈, 발걸음 하나까지도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우리가 바로 행복한 시니어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이라고 알고 왔습니다만 아니,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글쎄, 연세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어머. 55년 양띠입니다. 48년 쥐띠입니다. 길쭉 늘씬 젊디 젊은 처자들만 모델하란 법 있나요? 나이를 잊은 채 무대 위로 활보하는 시니어 모델들. 고추 세운 허리에 쭉 뻗은 다리. 괜히 모델이 아니에요.
박스는 턱 땡기고, 턱 땡기고, 이쪽 피고. 이분들은 모두 한 대학에 개설된 시니어 모델 클래스의 학생들인데요. 모델 수업이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들었어요. 100세 시대 되면서 자기 인생을 좀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4년 전부터 학교로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사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도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런 모습들 보면 즐겁고, 또 변하는 모습 보면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활기 넘치는 인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 자세 교정은 기본, 자신감을 되찾는 건 물론이고요. 수강 후에 진짜 모델로 데뷔한 분도 많으시대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다.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네요. 예,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또 뭐 리마인 웨딩쇼, 네. 또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옷을 좀 입어달라는 그런 행사들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라든가. 제일 먼저 이제 높은 구두에 적응하는 것, 예, 워킹을 똑바로 하는 것, 똑바로 서고, 또 런웨이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네네. 워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다들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 나도 뭔가를 좀 시작해야겠다. 내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용기를 더 주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72이거든요. 근데 2년 전이니까 70대 막 지나면서 세상이 좀 무료하고 그런데 이 그 모델을 소개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 가면서 무료하게 보내시지 말고 포기하시지 말고 주저하시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보면 다 되지 않을까? 삶의 생기가 돕니다. 엄마 삐딱구두를 신고 안방을 워킹하던 경험이 고스란히 되살려 똑지부도 모델 워킹에 도전해보는데,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어찌나 콩닥콩닥 뛰던지 없던 열정이 저절로 샘솟네요. 이팔 청춘만 청춘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어요. 무대를 누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이고 반짝이는 별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청춘이다! 행복하고 가슴 뛰는 노년의 삶. 어떠세요? 멀리 있지 않죠?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어르신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하겠습니다. 비프 시즈닝이 된 코리안 스타일 누들입니다. 왜? 도대체 왜? 왜 라면은 항상 간편하다고만 생각하세요? 왜?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이 라면도 고급스러울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라면은 모두 있고 정성 가득한 고급 라면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라면집. 간판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보세요.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이곳은요, 바로 수제 라면을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으리으리해요, 라면집이? 네. 우리 집은 맛집입니다. 맛집입니다. 맛집 주인 정혜씨, 반가워요. 그럼 맛집 사장님의 요리 실력 한번 봐야겠죠. 요식업 25년 차. 베테랑 사장님의 수제라면 레시피는요, 바로 아낌없이 푸짐하게 넣는 해산물과 또 사장님이 직접 끓여둔 시원한 고기 육수, 그리고 해물 육수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마지막 히든 카드, 싱싱한 산낙지까지 넣어주면, 와, 여러분, 이 산낙지 크기 좀 보세요.
나왔는데 라면이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거는 처음 보는데 보이시죠 이거? 아까 산낙지가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 통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리 하나 먹어볼까? 쫀득쫀득해! 와 이게 생소한 게 들어가니까는 살짝 이 국물 익혔잖아요. 너무 맛있다. 이야 지금 보면은 안에 너무 풍성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모공합도 있고 여기 보면 조개랑 새우도 보이시죠? 여기 새우도 해물탕 맛 나는 그런 고급진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라면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해산물 들어가니까 국물이 깊이가 다르고 시원해요, 일단. 어머니.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국물이 해산물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 국물이 아니거든요. 이 국물 육수의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국내산 소피하고 사골하고 거의 30시간을 끓입니다. 밤새도록 끓이가 1차 육수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비법 소스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또 한 15시간, 20시간을 끓입니다. 야, 저는 라면 육수를 30시간 끓인다는 거 처음 봤네, 진짜. 이게 그냥 국물이, 아, 여러분, 국물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옛날 유행어도 반가워요. 너무 맛있다. 수제라면이라 그런지 일반 라면보다 면발이 훨씬 탱탱합니다. 이거는 다음날 해장할 때. 생각나봤어요. 아. 해장에 딱일 것 같은 수제라면. 풍성한 구성에 한번 놀라고 또 푸짐한 양에 두 번 놀랐는데요. 저 최고였습니다. 아 배불러. 아 감독님 저 다 먹었어요. 아 배부르다. 이제 블렌딩 한잔하러 가실래요? 블렌딩이요? 아 커피? 아 너무 좋죠? 가시죠. 아 지금 딱 배부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렛츠고.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피디님이 추천하신 블렌딩한 커피 한 잔 즐기러 찾아왔는데요. 사장님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 오! 오 갑자기 비가 오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또 블렌딩이 기가 막힌 커피집이라고 들어서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잔 주세요. 저희는 커피집이 아닌데. 네? 커피집이 아니고. 네. 라면집이에요. 라면집이에요? 또? 또? Welcome. 그렇습니다. 여기는 커피가 아니라 라면 육수를 블렌딩하는 이색라면 맛집. 그런데 보통 라면 육수도 블렌딩을 하나요? 이게 닭이랑 그 해산물이랑 동시에 끓이면 각자의 맛이 죽기 때문에 이제 그 맛의 감칠맛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손님 상에 나가기 전에 이제 바로 블렌딩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시작된 육수 블렌딩. 거기에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초호화 토핑들로 한 그릇 가득 채워주면 소금으로 맛을 낸 맑은 국물의 시오라면 완성입니다. 이게 라면인데 냄새는 약간 삼계탕 냄새, 당 육수 냄새가 나네. 오, 맛있다. 아, 닭육수가 뜨끈하게 보양할 때 먹는 깔끔한 삼계탕 맛 납니다. 닭육수의 감칠맛이 살아나서 뜨끈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면발은 또 어떨까요? 면발이 다 탱글탱글하게 각자 되게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와, 사장님. 아, 이거 말고 또 좀 특별한 라면 있습니까? 한 그릇 하나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괜찮네. 시오라면에 이어 두 번째로 주문한 라면 역시 육수를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이번 라면은 오리 육수가 들어간 오리 파이탕.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든 메뉴이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라면이었습니다. 최근 두 메뉴로 당당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뭔가 자작하니 약간 뽀얀 국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국물 자체가 담백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요. 그리고 아까 그 당육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블렌딩을 한 육수다 보니까 다른 라면집보다 확실하게 좀 깊은 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어줘야죠. 블렌딩된 국물은 이렇게. 아유, 커피 안 먹으러 가길 잘했네. 따끈한 커피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리파이탕. 아니, 저는 정말 한 그릇만 먹으려고 했는데요. 아니, 맛있는데 이거. 아니, 어떡하니 아이고를. 엄청 부드럽다. 와. 촉촉한 오리 자슈에 달걀이 아닌 오리알까지. 한입 한입 요리사의 정성이 느껴지는 따스한 라면 한 그릇. 오늘은 색다른 이색라면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은 새로운 수제라면 도전해보세요.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 기억 아침이란 게 있나.